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다둥이 맘 이지은입니다. 목소리가 사람들이 처음 들은 네, 사람은 올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다 뭐 다둥이 맘입니다. 네, 아이가 넷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맞죠? 네. 네. 오늘 맞은 매 뭐 얘기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추석 지나고 와서 네. 정말 때리고 싶네요. 왜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봐서요. 반가워서. 아, 그러니까. 아, 반가워서 때리고 네. 싶다. 네. 때린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네. 자. 근데 빨리 오늘은 뭐 혼내 주세요. 아, 오늘은 네. 왜 이렇게 분장을 많이 하셨습니까? 혼자 얼굴이 허했습니다. 제가 최독정 리포터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혼자 얼굴이 허해가지고 빛이 났어요. 우리 그 저 분장해 주시는 PD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른 리포터님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요. 네. 잘 나왔다는 거죠. 글쎄요. 내만 잘 나오면 돼. 뭐. 중국에 뭐. 이상한 귀신이 있잖아요. 강씨라고. 아, 이거 잘 나온 거 아니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또 뭐 뭐라 할 거 있으면 뭐 일부에서 최독정 리포터님 말씀 많이 하시던데 고려아연 뭐 얘기를 하시는데 아, 참 오늘 네, 그 얘기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러게요. 얘기한다고 그 자료 화면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좀 아, 아쉽고 그쵸. 좀 저는 이제 시청자 코너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좀 지루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적대적 예매네 이건 좀 재밌는 우리한테 주제인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연예 뉴스가 아니라서 혹시 그런 거 흥미가 아닙니까? 다들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왜 우리 울산 향토에는 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죠. 저희 어, 그렇죠. 기업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네. 이슈를 가장 이제 확산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네. 게 지금 김두겸 시장님이라서 네. 그리고 아, 좀 자료 화면 또 같이 있으면서 하면 우리가 네. 이해하기 좋을 텐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료 화면 좀 네. 네 자료 화면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시는 게 좋지 아, 않을까요? 네 그래도 조금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이거는 그 영풍과 이제 그 고려아연 두 지방 간의 지금 지분율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네네. 몇 개 짧게 보여주실래요? 짧게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두 가문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MBK 파트너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네. 김두겸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자본이 아니라 이제 MBK 파트너스 자체가 네. 한국 굉장히 큰 사모펀드예요. 그런 그 팩트 체크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됐습니다. 그 말고도 뭐 많았는데 네, 다음에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 입장이니까 뭐 교육 그 무상 고교 무상에 대한 고등학생 얘기, 있죠? 네,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조금 아 맞네 언짢았습니다. 당장에 내년에 네, 그 저 저희는 아직 제가 이제 다자녀니까 네. 아직 고등학생이 될 애가 둘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애가 첫째 네. 때 급식 무상급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애, 둘째는 저희가 무상급식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점심 애들 급식을 먹었고 뭐 1, 2년 후에 아마 무상급식이 시행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무상으로 고교 뭐 교육비가 이제 무상으로 되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런 뜬금없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더더욱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그런 우리가 다자녀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둘 이상 나도 지금 다자녀로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도 그렇지만 교육 문제만큼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개선되어야 될 제일 하지 말아야 좋아져야 될, 될 부분인 예, 예, 것 같아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피부 그렇죠. 색깔, 네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뭐 것들, 남녀 성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빈부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지금 걱정스럽네요. 저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런 그 차별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네. 네, 어떻게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거 바꿀 수 있는 힘은 그
시민권을 가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한테 있는데. 그렇죠. 참. 그래서 가슴이 아프네요. 네네. 저희는 애들이 많아서 이제 투표 잘 많이 하, 잘 하실 네, 잘 해야지. 이제 잘 해야죠. 이제 잘 해야죠. 기존에는 잘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잘했습니다. 네. 저는 잘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또?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재봉 리포터님 아까 네. 막 추석 지나고 와서 뭐 눈이 뭐 이렇게 해롱해롱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재봉 리포터님 이마 넓은 이마 반짝이는 이마 때문에 눈이 좀 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고 있었어요. 넓은 이마를 보면서. 이제 보니까 좀 놀래요. 네. 저 네. 몰랐습니다. 저는 저도 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 거에 신경 쓰느라고 네. 제가 고개를 잘 안 숙입니다. 아, 참. 그리고 그러니까요.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덕종 리포터 집에 간다니까 손도 흔들고 뭐. 되게 여유롭게 아니 그때,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그때는 나왔습니다. 그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습니다. 그렇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이재봉 작가님 뭐 갤러리해에서 전시 지금 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저도 갤러리해 운영이라서. 지금 지킴이 하고 지금 금방 왔거든요. 아, 이 갤러리 해외 네. 전시회 어떤 전시회죠? 생태와 이제 얼반 스케치라고 그 아, 우리 아까 그거 네. 네. 거기에 볼, 이재봉 작가도 참여를 하고 네. 박창홍 박창홍 작가 작품이에요, 저게? 저랑 이제 오. 같이 그림이에요? 두 장은 사진이고 두 장은 그림. 네, 시청자 코너 같이 하는 박창홍님 요새 지금 와,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 고정 시청자 중에 네, 한 맞아요. 분이신데 네네. 오, 멋진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그림도 직접 그렸어요? 그림은 다른 분들이 그리고 이제 사진 근데 요거 저기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박창홍님이 이렇게 적어놓으신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지금 계셨으면 분명히 이거를 읽으셨을 아, 거거든요. 아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요. 아닌데 나 한 번만 아니요.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저희 시청자니까요. 자 사진 박창홍 계운포 성지와 처용암 경상자수형이었던 계운포 성지를 지키는 어미개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을 경계하는 어미개가 새끼를 숨겨두고 나와있다. 비를 흠뻑 맞은 채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외적을 지키는 조선 수군처럼 느껴진다. 계운포 성지 인근에 처용암이 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화학공단 속 바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생경하고 신기하다. 비그친 처용암엔 전설이 있다. 선장이 알려준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로 점 찍은 곳이 있다. 출구는 어딜까? 대리석 제단 및 평평한 대리석 돌로 고정하느라 발라놓은 시멘트 바닥 아래일 거다. 분명. 문화유산과 시멘트는 상극이다. 시멘트를 걷어야 처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 자체만 들었을 때도 저 우리 계운포 성지와 처용암 그리고 동백섬도 거기 근처에 있죠. 그쵸. 근데 그 주위에 인근에 공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작품을 사진으로 찍은 그 동네에서 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네. 유명한 강아지입니다. 네네. 그 다리를 절어요. 어. 그리고 거기에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가가 없으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네네. 그 먹을 걸 챙겨주시는 그 아주머니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마음이 거기서 그 강아지 개를 본 작가님들이 마음이 되게 아팠다는 얘기를 그쵸. 제가 네. 예, 들었습니다. 거기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 목요일까지 하니까 갤러리에 오시면 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네. 네, 네. 그 작품들과 그 스케치한 작품들도 있으니까 많이 보러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희 울산 국호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오늘은 좀 3부까지라서 아, 그렇죠. 네. 네. 좀 길게 했는데 그것도 저는 좀 뭐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하려고요. 아, 네. 네. 저도 좀 길게 하려고요. 짧게 하길 바랬는데 계속 다들 길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전국
뉴스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떤 거요?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접했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저기 뭐죠?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그런 뭐 명태균 김영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도 네. 우리 좀 다뤘으면 좋겠다고. 네, 정말 많이 나와서 우리 말고 잘하는데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정말일까? 의혹인데 네.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체코 갔잖아요. 네? 보통 체코에 이렇게 간다는 말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오는 자리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 도장 파기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인은 들더라고. 믿고 있다 했지만 체코 대통령 그렇게 말 안 하셨던 네. 것 같아. 그쵸? 확정된 것은 네,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고 네네. 바로 그 뒤에서 그냥 얘기를 했고 더 큰 문제는 체코 최대 부수의 어떤 그 언론에서 김건희 씨를 이제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이런 그리고 체코에서 뭔가 언론에 나오면 체코 말로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우리 요새 구글 번역 이런 게 쉽기 때문에 그렇죠.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 네. 마치 그거 번역했는 네. 게 무슨 이상한 세력이 있다는 것처럼 막 그 하는 정치 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요새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막 나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게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 진실은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혀로 전달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진실은 혀로 전달되기 어렵단 말인데 뭐 코슈트라는 뭐 헝가리 뭐 어떤 민족주의자가 얘기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진실과 감정은 전달하기 어려운데 요즘에는 진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조심하세요. 본인 사진 막 흔들고 여기까지 해도 네, 되겠죠? 네. 네. 자, 그 시간입니다. 울산 저널 울산 콕콕 하십시오. 네, 울산 저널 울산 콕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딸랑딸랑. 또 많은 분들이 함께.